비행기를 한번더 했는데요. 시험 친거 보니까 잘 했고요. 그럼 응용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너무 놀랄 건 없고요. 헤이,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 맞든 틀리든 소리 내본대요. 영어 발음은 맞고 틀린 게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 미국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다 영어 쓰는데 각자 조금씩 다르게 소리 냅니다. 재우고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맞든 틀리든 소리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가 날수 있을까요? 응? 헤이, 파일? 파일? 헤이, 들어볼까? 테일. 뭐래? 페일, 페일. 자, 테일. 그럼 얘 페일이라고 소리 나는 거 들었으니까 얘가 왜 페일 됐는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까? P는 A는 뭐 중에 중 오케이. 자, A가 됐죠. A. 여기 얘 보여요. 소리 안 나는 이. 얘가 할일 없으니까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야, 너 이름 뭔데? 그랬더니 지 이름 뭐래요?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페이. 자, 이거 써야 됩니까?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이야. 우리가, 아, 에, 이, 오, 우, 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없어도, 가짜 이응이라 그래요, 가짜 이응.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 페이, 엘은, 어, 합치니까, 페이어, 됐죠. 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낼까?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 뭐죠? 그렇죠. 제우 이거 많이 봤을 건데. 뭐라고? 잼? 자, 얘 보여요.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요? 자, 얘가 뭐 한다 그랬어요? 얘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심심해서 할 일, 할 소리도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안 나. 글자가 소리 안 나면 할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서 심심해서 건너집이 아니고 건너 건너집에 가서 야, 같이 놀자. 네 이름 뭐야? 그랬더니 얘가 뭐래? 그 얘가 무슨 소리 한다고 계속 배우고 있어, 지금. A가 소리가 A, E, A, 아, 어, 네개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경우에는 A 소리 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여서 뭐가 되겠어, 당연히. 게임. 게임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G는 뭐 중에 뭐? 중에?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Gay. M은? 미음 소리.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 됐어요? 게임 됐네, 게임. 얘는 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게임. 됐습니까? 게임. 게임. 얘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게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단어 처음 봐요? 오케이. 야,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소리부터 내보세요.
그렇지. 뭐라고? 그래. case. very good. 이제 감 잡았네. 예,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은 C인데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는 S와 그 중에 크가 된 거예요. A는 에? A. 애가 아니야. A.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 K. S는 합쳐서 case. Case. 자, case 어떻게 썼더라? 뭐야, 케이스. 잘하네. 자,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뭐라고요? hate. Hate. 감 잡았네. 얘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hate. Hate.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를 낼까? 그렇지, fake, fake. 오케이, F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여과의 소리, fake. K는 합쳐서 fake.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fake.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오케이. 그렇죠. 얘가 I가 아니고 A죠. 여기까지 소리가 they fake. Bake. fake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뭐라고요? make. very good. Make. make. make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make. 얘는 뭐가 될까? 혹시 제우 전에 이거 배웠는 거 기억납니까? 이거 뭐였더라? 이거 제우 배운 거. 그렇지. ship. 그러면서 SH가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를 낸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그렇지. 소리 난다 했죠. 그럼 다 가르쳐줬어. 얘는 무슨 소리 될까? 소리 순서대로 얘가 계속해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 그러면, 그렇지. shake, shake, shake. 따라하세요. 그렇죠. shake 소리 내죠. shake, Shake. shake, shake. 네, shake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shake, shake. 다음에 무슨 소리 보여? K, E,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 잘했고요. 다음부터 이제 짝수도 슬슬 할 거야 선생님이. 됐습니까? 오늘은 3호 공부하는 거 알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요.